자취생 먹방. 스팸에 흰쌀밥에 참치캔에 김, 그리고 깻잎, 그리고 김치까지. 비엔나까지? 계란 후라이도? 이건 괜찮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자취생이 그렇게 처먹어 왔는데, 아니. 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아 진짜로 건강 나아졌어 얘들아. 나 이거 진짜 좀 병원 오프닝 내 병명을 알았어. 아 그러니까 어제 방송 끝나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유 누웠는데 너무 아픈 거야. 속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큰 병원을 갔어요. 아침에 되자마자. 아 왜냐면 잠을 못 잠도록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원장님이랑 상담을 했죠. 그러니까 CT 촬영을 하자 그러더라고. CT 촬영은 진짜 최후 마지막. 정말 암을 발견하려고 한 게 CT 촬영이란 말이야. CT 촬영을 했죠. 나 CT를 처음 해봐서 살면서. 조영제 넣고 뭐 신기하더라고 여러분들. 뭐 조영 존나 아파. 뭐 전개 찌릿찌릿해. CT를 하고 내시경도 좀 제대로 했죠. 하니까 그러니까 병명은 위궤양이래. 급성 위궤양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심각한 건 아니래. 조금 뭐한 그냥 위염 정도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왜 아팠냐면 일주일간 정확한 진단을 안 했다는 거야. 그 병원에서. 병원 얼마나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진짜 저번 주부터 한 2주간 병원이란 병원 한의원이 하나 다 갔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로 병원값만 진짜 많이 들었어. 검사도 검사하고 약을 진짜로 한 약을 한 이만큼 받아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약들이거든요. 아 이거랑 한 이만큼 더 있어요 약이. 별의별 게 다 있어. 별의별 약을 다 먹었거든. 안 낫는 거야. 나도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동안 병원에서 받은 약은 먹지 말래. 오늘 제대로 처방을 해줄 테니까 이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을 먹었지. 바로 낫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6주간 먹어야 돼. 6주간 정확히 한 달 후에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미치겠냐면은 아파서 죽겠는데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그냥 뭐네요 약 처방해드릴게요. 난 미치겠는데 경과 좀 봅시다 이러는 거야. 환자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집중 진료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큰 병원 가니까 그래도 그 큰 병원 선생님이 나한테 말을 좀 잘 해주더라고요. 결국에는 위궤양인데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여러분들. 어제는 진짜 죽을 뻔했거든. 근데 오늘은 확실히 약을 먹으니까 와 굿. 이 사람이 진짜 살 것 같아더라. 드디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죽은 먹었지 죽. 제가 지금 3일 동안 굶고 있는데 아 그거 그렇게 굶지 마시라고. 너무 굶으면 건강이 안 좋다. 지금 당장 병원 나가시면 죽이라도 드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가가지고 인삼 닭죽을 시켰지. 내가 거의 한 70시간 만에 먹는 밥이잖아요 여러분들. 와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로. 미치겠어가지고 제가 좀 한술 떴어요 여러분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로.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지고 와 진짜 세상에 제일 맛있어. 천상의 맛. 우와 진짜 그냥 쌌어. 아 그래서 오늘 먹방 하려고. 양념치킨 먹방. 아 먹어도 되겠지? 닭은 먹어도 되겠지 얘들아? 닭고기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평생 약 먹고 살래? 식습관 고쳐야지. 밀가루 안 된다고요? 야 근데 밀가루를 안 먹으면 뭘 먹어? 아 너네 뭐 먹고 살아 그러면? 매일 또 쳐 아프다고 징징대지 말고 죽 쳐 드십시오. 아 여깄네. 만성 위장병 위궤양.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들 밀가루 음식, 짠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커피, 우유 등을 먹지 말라는 건 이건 그냥 스님으로 살라는 거 아니냐 얘들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절 들어가는 거잖아.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안 먹어 이씨. 당분간 약 먹고 좀 나을 때까지 참으라고요? 그래? 오늘만 참을까 오늘만? 알았어 오늘만 참을게. 오늘만 참고 내일부터는 엽떡이 허니콤보 바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날 짜파게티 먹고요. 아 오늘만 참을게. 알았어 오늘만. 야 얘들아 그러면은 내 밥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햇반에다가 참치캔 먹을까? 자취생 먹방. 아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죽은 못 먹겠어요 여러분들. 스팸이나 햄 하나 구우라고? 야 스팸국 먹자 얘들아. 어때? 스팸에 흰쌀밥에 참치캔에 김, 그리고 깻잎, 그리고 김치까지. 비엔나까지? 계란 후라이도? 이건 괜찮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자취생이 그렇게 처먹어 왔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혼자 살아보신 분 계시죠? 그때 거의 그냥 거의 보편적으로 먹는 게 햇반에 참치캔. 스팸은 솔직히 좀 비싸서 못 사먹었어. 런천미트 가끔 그 비엔나 이렇게 먹지 않아? 김 그치 김. 그리고 계란 후라이까지. 맞아 치킨보단 이게 낫겠지? 왜냐면 너무 속을 비워주는 것도 안 좋더라고 내가. 햇반, 스팸, 참치, 김치, 깻잎, 비엔나까지. 자취생 식단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존나 오랜만이네. 아 계란까지 꼭꼭 씹어 먹을게요. 혼자 사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구비에 있는 거 참치, 비엔나, 스팸, 김, 햇반 없으면 불안해. 원래 비엔나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거 알지 얘들아? 아 일단 볼게. 냄새 냄새 너무 맛있어. 야 이걸 왜 생으로 먹냐 하는데 와 이거 몰라? 어렸을 때 엄마가 비엔나 만들려고 옆에 가가지고 몰래 뺏어가지고 안 먹었어? 이거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 안 먹었다고요?
비엔나를 생으로 안 먹어봤다고? 이상한 놈들이네. 아니 비엔나 생으로 맛있는데. 아 진짜 열받네 얘들아. 왜 맛있어? 제 문제 하나 낼게. 스팸은 생으로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맞춰도 돼요. 오 됩니다. 정답은 오 안에 스펀지 나왔었어. 스팸은 이게 가공된 제품이라서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된대. 이게 얼마만에 먹는 짭조름함이야. 깻잎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저 깻잎 진짜 좋아해요. 이거 하나만 있잖아? 밥 두 공기 쪽딱. 비엔나 무슨 모양으로 칼질해줄까 얘들아? 알았어 문어 만들어줄게. 아 집안일까지 잘한다 어떡하냐. 나란 남자 나란 남자 어떡해 얘들아. 비엔나 문어 만드는 남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토끼는 못 만들어 미안해. 진짜 나는 결혼하잖아? 와이프 내가 요리해줄 거야. 자기야 일어나 밥 다 됐어. 아 그럼 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 이게 퀴즈. 이 참치 있는 기름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된대. 근데 먹어도 되는데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 참치. 아 근데 참치 만든 사람은 진짜 상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전쟁 나도 이거 참치 한 캔만 주머니에다가 양쪽에다가 두 개 딱 어? 한 다음에 하면은 진짜 한 끼씩 다 되거든요. 참치 만든 사람 상줘야 돼.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참치는. 스팸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깻잎에다가 살짝 해서 이 쌀밥에다가 아시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그 맛이에요. 스팸. 어? 아 맛있다. 어 비엔나 입 벌린다.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김 어떤 거 좋아하세요? 김도 종류 되게 많은 거 알게. 그럼 한부자 김. 비엔나 찍어서. 아 이거 알죠 여러분들? 깻잎 하나에 우정 있는 거 알아? 원래 내가 딱 하면은 옆에 젓가락 집어줘야 되는데 인정? 하지만 없기 때문에 혼자 맨날 엄마가 잡아줬는데. 와 근데 이렇게 구우면서 먹는 거는 잘 없는데 맛있다. 바로 뜨끈뜨끈한 게. 전 완숙충이에요 완숙충. 죄송합니다. 스팸은 고추장이라고 제발. 스팸을 왜 고추장에 찍어 먹어? 아. 스팸 고추장을 모르는 사람이 많네. 하효라. 야 고추장 갖고 와봐. 너 나도 좀 죽는다. 해외 고추장 먹을게요. 어이없다. 맛있어서. 아니 맛있는데? 아 인정하기 싫어요 솔직히. 근데 맛있어. 쭈꾸야 해바 하나만 더 돌려봐. 배가 부르지 않네. 확실히 오랜만에 먹는 거라니까. 아마 과식인데. 끝! 아 너무 잘 먹었어. 너무 맛있어. 와 100점짜리 식사였다.